문화노동 운동을 본따서 했다라는 거는 지네들이 그 저를 속이려고 공안검사를 속이려고 한 얘기고 실제로는 1975년에 발간된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김일성이 그 교시랑 전략전술을 다 모아놓은 책이죠.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산업화라는 그 개발 과정을 통해서 올 때 이제 검사장님께서는 이제 60년대 대학을 다니셨고 저는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요. 아마 60년대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나 제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는 유독 그 의식화라고 그래서 이런 그 의식화 과정 혹은 의식화 학습 이런 것들이 대학 내에서 참 뭐 문학, 역사, 철학 이런 식으로 세 파트로 크게 분류를 해서 이런 그 공부도 하고 별도의 독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의식화 이런 거를 굉장히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검사장님께서 이제 현장의 검사로 일하실 때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의식화가 80년대 급속하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뭐 60년대 학교 다녀서 저희도 뭐 사실 삼성계은 반대한다고 그 돌도 던지고 뭐 이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하여튼 정부 조치가 뭔가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건이 나오는 것이었는데 80년대 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이렇게 뭐 이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이념 얘기 이런 것들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전 대학가에서 일제히 의식과 학습을 실시하게 됐나 궁금해서 그 구속대원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얘기가 그 러시아의 분화로드 운동을 본따서 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뭐 상록수 영화에서도 그 나오고 농촌들 상대로는 농민들 상대로는 계몽 운동 아닙니까? 아, 그 분화로드 운동이라 그러면 1870년대 러시아에서 그 당시 유럽에서는 공산주의 이념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렇게 유럽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지식인들이 생각할 때 그 지상 천국이라는 저 공산주의 제도가 빨리 러시아에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은 자본주의가 심해져가지고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그런 모순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모순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저절로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 사회에 공산주의가 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러시아 지식인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 러시아는 농노 사회를 막 벗어난 그래서 뭐 공장도 없고 그러니까 근로자 계급이라는 게 거의 생기지 않았을 때인데. 언제 우리가 자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자본주의 자체 모순 때문에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느냐? 러시아에서도 자본주의는 아직 맛도 못 봤지만 러시아에서도 좀 그 빨리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형편에서 어떻게 하면은 공산주의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 방법이 노동자를 그러니까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혁명보다는 그 당시에 있는 농민들을 의식화시켜가지고 농민을 중심으로 한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식인들 한 천여 명이 러시아 각지에 흩어져가지고 농촌에 들어가서 농민들을 상대로 의식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을 이제 시작한 얘긴데 그게 이제 어쨌든간에 그 당시에는 제정 러시아인데 결국은 국가 반란을 끼우는 거 아닙니까? 그 대부분 다 처형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는 지나갔는데 결국 40년쯤 후에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해서 러시아가 완전히 공산화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그 1980년대는 그야말로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게 이제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는 식으로 그야말로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네. 갈등도 심하고 네.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이 네. 이렇게 의식화 작업을 하면은 네. 그야말로 러시아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농민 의식화만으로 40여 년 만에 네. 저렇게 공산주의 사회가 됐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게 지금 자본주의가 조금 이제 그 그렇게 건전한 자본주의가 아닌 상태로 돼 있으면은 이거 학생들을 의식화 가지고 금방 이게 우리나라도 공산화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 가지고 제가 네. 그야말로 전율을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찌든지 네. 이거 공산화 되는 건 막아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공안을 업무를 열심히 하게 됐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우리 그 최공 작가님도 잘 아시다시피 네. 그 분화로드 운동을 본따서 했다라는 거는 지네들이 네. 그 저를 속이려고 공안검사를 속이려고 한 얘기고 네. 실제로는 네. 1975년에 발간된 네. 주체사상에 기초한 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김일성이 그 네. 교시랑 전략전술을 다 모아놓은 책이죠. 그렇죠. 거기 보니까 벌써 이미 75년도에 네. 남조선 인민들을 의식화하라고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네. 의식화 학습을 했으면서 네. 이제 저한테는 마치 네. 북한과는 관계없이 네. 의식화 학습이 진행된 것처럼 그렇게 속여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1975년 이전부터 네. 북한의 김일성이가 네. 남조선 인민들을 의식화시키라고 네. 좌익세력들한테 지령을 내렸고 네. 국내에 잠입해 있던 네. 간첩이나 좌익세력들에 네. 의해서 네. 의식화를 지도받게 된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사장님께서도 예. 그 당시 75년도에 예예. 평양에서 발간했던 민족해방 예. 그러니까 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 예. 그 이론서에 대해서 이미 다 관찰을 다 끝내셨군요. 저는 네. 뭐 공안 검사를 하면서 네. 이, 네. 그 이미 다 네. 읽어봤죠. 예. 네. 사실 그 책이 함의하는 바는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예. 1975년이 되기도 전에 예, 예. 이미 평양에서는 예, 네. 김일성의 그 주체 혁명 사상에 의거해서 예, 예. 남조선 전체를 갖다 빨갛게 적화 통일하겠다는 것이 예. 이미 이론으로 이미 정립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 그렇죠.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전략 전술이 네. 전부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네, 예, 네, 예, 네, 네. 자, 그러면 검사님 보실 때 예. 그와 같은 책에 실린 내용들이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예, 예.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평가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가해질 그 평가가 예, 예.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네. 그 책을 그냥 국민들한테 개방해 버리면 어떠냐. 네네. 그런데 그거는 진짜로 네. 네. 대한민국을 위험하죠. 그냥. 아주 네. 그러니까 네. 그 혁명을 해야만 되는 네. 적화를 해야만 네. 되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해 놓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이념적으로 네. 확립이 돼 있는 분이 보면은 네. 별 문제가 없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분이 보면은 네.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죠. 정말 이렇구나. 네, 네. 거기서는 대한민국 사회가 네.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미래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바로 일으키는 것은 곤란하고 네. 먼저 미군을 몰아내서 네.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민족 해방을 시켜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중혁명을 일으켜서 인민정부를 구성을 하고 네. 북한의 이제 같은 인민정부끼리 연방제 네. 통일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네. 그 이념적으로 정립이 된 사람이 보면은 이 자들이 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비방하면서 네. 적화를 노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우쳐서 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그 저기 그 확립이 되지 않은 분은 네. 자칫하면 거기에 네. 정말 이렇구나 네. 이거는 때려부셔야 할 정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공개하는 거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학습이 돼야 될 텐데 예, 예. 그래서 아마 검사장님께서 예, 예. 저희 아시아 투데이에서 이런 예, 예. 강연을 맞습니다. 국민들이 다 깨어나면은 네. 뭐 네.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겠죠. 네. 네.